수입 냉동 삼겹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브랜드는 박스에 루돌프라고 적혀 있고, 박스 하단 쪽에 보시면 루돌프 잡스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원산지는 오스트리아. 한 박스에 15kg 정도 되고 세 판이 들어 있습니다. 한 판에 5kg 정도 됩니다. 아트리아 삼겹보다 조금 저렴하고 슈바인 삼겹살이랑 가격이 비슷합니다. 박스를 개봉해서 스펙, 고기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모양은 아트리아 삼겹처럼 반듯하진 않는데요. 약간 좀 굴곡지고 그런데 썩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오돌뼈, 잔뼈도 잘 제거되어 있는 모습이고요. 위쪽 아래쪽 슬라이스에서 단면과 마블링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뼈 쪽이 단면이고요. 반대편입니다. 뼈 쪽에 있는 고기들이고요. 이거는 반대편입니다.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요 위쪽에 보면은 약간 미추리가 좀 붙어 있습니다. 평소에 한 20분 정도가 좋아요를 고정적으로 눌러주셨는데요. 요즘에는 그분들도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더라고요.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노력해서 좋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